러시아 교민을 태우고 동해양에 입항한 뒤 정기 검사에 들어간 이스턴 드림호를 대신해 한러일 정기 항로에 대체 선박이 투입됩니다. 국방물류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오늘 오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한 썬리오호는 내일 동해양에 입항해 이스턴 드림호를 대신해 수출 화물을 싣고 같은 날 블라디보스토크로 다시 출항할 계획입니다. 썬리오호는 이스턴 드림호의 운영사인 두원상선이 운영하는 7,500톤급 화물 전용 선박으로 부산과 러시아, 일본 구간을 운항했지만 동해양 이용 수출입 화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동해양 기항이 결정됐습니다.